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마피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바로 CBR이 아닌지 네, 혼다의 트리플 R입니다. 트리플 R 중에서도 SP 모델, 파이어블레이드 SP 모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예이! 어우, 빡세다, 오랜만에. 와, 이거. 네, 처음부터 센 놈입니다, 이거. 혼다라고 까면 안 되는 차를 타보네요. 업다운 킥시프트 잘 되고, 야, 이거 뭐 미쳤네. 내 같은 놈이 타도 되는 물건인가 싶습니다. 스마트키 모델이고요. 가변 배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매우 조용합니다. 한 6000 정도 넘어야 플랩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시트고는, 야, 높다. 네, 어제 탔던 FTR보다 더 높습니다. 까치발이네요. 대략 어제 FTR보다 좀 더 높은데 대략 한 5cm 뜨는 것 같습니다. 뒤꿈치가. 팔은 네, 수그리아 태든 오토바이인 것처럼 수그려서 타야 되니까 뭐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세는 원래 불편한 오토바이예요, 이건 사실. 근데 출력이 혼다답게 상냥합니다, 차가. 일단은 무지막지, 이것도 정신 생각 안 하고 탔다가 핸들 놓칠 뻔 했는데. 차가 상냥해요. 저 RPM 저 구간에서는 다루기가 그래도 수월합니다. 무지막지한 출력에 비해서. 뭐, 일부러 그랬지 않았을까. 중저속 용역에서부터 미친 듯이 파워가 나와버리면은 이거 진짜 다루기 엄청 힘들어지거든요. 야, 이거 뭐 진짜 미쳤다, 이거. 맨날 헐렁헐렁한 딸딸이 타다가 이거 빡빡한 탱탱한 새차 타니까. 야, 미쳤습니다. 이래서 신형 타는 건가? 잠깐 타고 나왔는데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목적지까지 갔다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멀어갖고. 쪽바는 매우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뭐 원래 스펙이 상위 스펙인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할 게 없는데, 초반에 이제 그죠, 브레이크 담력이 몰리는 게 아니고 널널하게 브레이크 컨트롤 하기에 따라서 브레이크 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글로브 H2 그리고 주유 기름 게이지 표시가 없어. 이거 어떻게 보는 거지? 와, 3,034km. 새 차입니다, 이거. 아, 더블아. 야, 어제 FTR 1200은 뭐, 아가야 수준이네, 이거. 아이고, 더블아. 와, 브레이크 잘 되네. 야,
이거 뭐 신세계인데? 어,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 이거 아, 깜빡이 밑에 있고. 와. 깜빡이는 귀여운 순정 깜빡이. 아, 이게 위치가 좀 너무 아래 있으니까 깜빡이 넣기가 좀 어렵네. 전자식 댐퍼가 적용되어 있네요. 그리고 스마트키입니다. 이야, 이거 혼다, 뭐 골드윙 빼고는 혼다 최고 기함급 바이크라고 스포츠계 슈퍼스포츠에서는 기함급이 맞죠. 뭐 다히 그렇다. 이거는 진짜 슈퍼스포츠라도 슈퍼스포츠라고 부를 수 있는 바이크입니다. 아, 출발할 때 적응이 조금 안 되네요. 출발할 때 뭐 어시스트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출발할 때 스로틀이 조금 느립니다. 반응이. 그리고 스로틀 감아도 안 나가네. 클러치 보호 기능 때문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스펜션은 굉장히 하드한 타입인가 싶은데 막상 주행해보면 승차감이 또 나쁘진 않아. 신기한 차입니다 이거. 그만큼 댐퍼가 열일한단 말이 되겠죠. 저를 지나갈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도 안 되는데. 참 이상한 사람들 많네. 이거는 혼다라고 까면 안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혼다라고 안 가겠습니다. 갑시다 좀. 이거는 진짜 다운 킥시프트 미쳤네 진짜. 레버 매칭 크게 안 주고도 클러치 동작 안 하다니까. 야, 혁신이다 혁신. 이런 좋은 물건이. 역시 사람은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되는가 봅니다. 아, 제가 지금까지 제가 참 혼다를 까서 참 많이 부끄럽네요. 괜찮네. 와, 이거 뭐 비교가 안 돼도 여태까지 오토바이들하고 전혀 다른 물건이네. 근데 엔진 정말 조용하다. 400할 날도 조용하다 싶었는데 이거 엄청 조용하네 이 엔진은. 사실 200마력 이상 되는 이 출력 자체가 저 RPM 4000 RPM도 아니다. 이거 지금 스펙상으로 보니까 최고 출력은 14500 RPM, 최대 토크는 12500 RPM에서 나오도록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간단간단하게 움직이는 데는 큰 부족함, 힘 부족함은 없지만 주 출력 사용 영역대가 RPM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는 이게 200마력짜리가 맞아 215마력이나 되는데 힘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엔진 특성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참 모든 메이커에서 고심을 하고 힘들어 하고 하는 부분이래. 야, 와이카노 낮아졌어. 모든 메이커에서 고심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엔진 특성 자체는 기계적으로 극복해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최고 출력은 높은데 최대 토크도 높다. 그리고 중저속 영역에서 토크까지 빵빵 터져 나온다. 이런 환상의 물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환상의 물건은 바로 전기 모터, 전기차죠. 바이크도 전기적으로 들어서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연기관에서는 항상 고민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시내 주행에서는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코너길을 한번 타봐야 되는데 야, 나가기 정말 힘드네요. 아, 덥다. 근데 수온 관리는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다 사다 반복하고 있는데 뭐 열 관리 잘 되네. 역시 신형 새 차라서 그런가 적극
북쪽으로 가면 아 이제 알겠다. 6천이 돼야지 가변 플랩이 열리면서 튀긴다. 이 슈퍼 스포츠지. 미쳤다. 이거지 이거지. 와,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혼다가 밍밍하다고 깔 수가 없네. 정말 민첩하고 재빠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화석 썩천보다 아니 비교를 하면 안 되지 그런 거랑. 타본 게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와, 죄송합니다. 지금까지의 혼다 관계자분들, 네, 지금까지의 저의 모든 언행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혼다가 옳게 만든 게 하나 있었네. 야, 물론 근데 혼다 자체는 CC 밸런스, 차체 밸런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어떤 일제 사사 중에서 차체 밸런스 코너링 같은 경우에는 코너링 성능 거의 최고라고 항상 예전부터 불려졌었습니다. 다만 제가 혼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동력 성능 쪽이 조금 저랑 입맛이 안 맞아서 그랬었던 건데, 이번에는 조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중저속에 힘이 없기보다는 되려 이게 저는 더 타기 편한 것 같아요. 원할 때 출력을 꺼내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쥐뿔도 없는 애들이 나 출력세라고 이제 보여주려고 보여주기식으로 중저소 경력에서 이렇게 뿜뿜 뿜어내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뭐 어떻게 보면은 중저속이 매갈이 없진 않아요. 힘은 항상 차고 넘고 뚝뚝 나갑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핸들 놓죠. 근데 중저속에서는 혼다의 배려심이 느껴집니다. 이거는 지금 이 트리플 R 같은 경우에는 혼다의 배려심으로 느껴질 정도로 상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정도로 성향이 그렇네요. 정말 좋습니다. 여태까지의 그런 저의 오만함을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이야, 미쳤다 진짜. 혼다가 그래, 혼다가 제대로 악물고 만들면 물건을 만들지. 그래. 무지막지한 출력보다는 요렇게 처음에는 상냥하고 야사시라고요. 상냥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방심 때리게 만들었다가 고 RPM 넘어갔을 때 아이고 야야 와이라노, 그래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라는 뭐랄까요, 양면적인 모습, 숨겨진 원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야수 같습니다. 겉에서 보일 때는 순둥순둥한 테디베어인데 막상 보면은 이제 그리즐리베어, 나중에 고RPM으로 가서는 그리즐리베어 같은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샤시 바란스 하나 미쳤다 진짜. 이거 12월 400 할 날도 요전에 타봤 저 영상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했지만 차체 밸런스가 미쳤습니다 진짜. 그것도 400할 날 타다가 MT-07 타니까 진짜 이거 뭐지, 뭔가 코멧 250 타는 느낌. MT-07이 코멧으로 느껴질, 오징어로 만들어 버릴 정도의 그런 마성의 밸런스를 정말 잘 갖춰놨어요. 봐 이거 6000rpm이 하니까 또 얌전해지잖아. 얌전하다고 해서 절대 힘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출력을 토탈 최고
하루 출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좀 많이 출력 차이 갭이 크다고 느껴지지만 가벤 플랩이 열리는 순간 미친놈처럼 나갑니다. 6000쯤부터 해가지고 파워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4500인가? 지금은 한 4200에서 플랩이 열리네요. 이야, 미쳤다 진짜. 갖고 싶다 트리플 R. 아, 이거라면 나도 갖고 싶다 혼다. 깔 게 없는 가격만 비싼 게 아니고 저는 돈값한다 생각합니다. 혼다가 만들면 다릅니다, 여러분. 와, 클립 받칠 수가 없어, 조용하네. 이게 혼다 클라스인가? 여기 차는 순정인가? 배경이 조금 밋밋하고 좀 싱거운 느낌이 나긴 난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지. 풀배기도 안 되고. 이야, 속이 없이 빠르다. 4단 3000rpm쯤에서 60km 정도 나옵니다. 네, 6단 2000에서 57, 2000 조금 넘죠? 2000 몇백 rpm에서 60km가 나오네요. 6단에서도 힘이 모자라는 느낌은 안 듭니다. 당연히 힘은 나야죠. 이어서 지금 한번 감아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소리가 안 나네. 6단에서 2000rpm에서 풀스로틀 하니까 느낌이 MP03 가속하는 느낌이 나네요. 네, MP03의 가속 느낌이 납니다. 아, 고단계어로 갈수록 클랩이 열리는 시점이 빨라지네요. 아까 전에 1단에서는 6000을 넘겨야지 클랩이 열렸고 지금은 6단에서는 3000rpm 넘어서면은 열리는 것 같습니다. 3000 조금, 3000 한 500 정도? 3000 한 500에서 700 정도? 야, 혼다에서 예술품을 만들어놨어 그냥. 야, 무슨 짓을 해놨지 오토바이에다 도대체 얘네들. 야, 미쳤다 진짜. 미쳤어. 혼다 왜 이래? 이러면 못 가잖아. 야, 씨, 이거 진짜 간판밖에 안 나오네. 가벤플랩이 열리는 순간 막혀있던 콧구멍이 뻥 뚫리는 느낌으로 나갑니다.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R SP라고 해서 트리플 R 중에서도 최상위 버전입니다. 지금 타봤는 느낌으로는 혼다에서도 이야,
작정하고 만들었구나. 혼다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신경 써서 만든 그런 티가 많이 나는 바이크고, 사실 기존의 혼다 바이크들이 중저속 영역에서 출력이라든가 토크가 좀 많이 부족해서 매가리가 없다, 밍밍하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 친구도 사실은 중저속 영역에서 매가리가 없고 밍밍하기는 한데, 지금 제가 나이를 좀 먹고 성향이 바뀌어서 그런지 맨날 울컥울컥거리면서 막 힘을 컨트롤이 안 돼서 막 중저속에서도 욱욱 튀어나가고 고속에서는 약간 맹탕에 가까운 그런 알천을 타다가 보니까 이 녀석을 타서 그런지 중저속 영역에서는 이제 또 토크가 적당히 절제가 되어 있어서 타기가 또 편하고, 그리고 내가 원할 때 스로틀을 정지를 하면은 출력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타입이어서 원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출력, 요거는 데일리로도 괜찮은 바이크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은 앞에 전자식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고, 후륜 쪽으로도 올린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론트도 올린즈고, 좋을만 했네요. 브레이크는 당연히 브렘보. 얘도 브렘보인데 브렘보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한 녀석이었습니다. 특히나 혼다가 차체 밸런스만큼은 이거였다 아닙니까? 근데 차체 밸런스 플러스에다가 타기 편하고 고출력 바이크를 이렇게 내니까 기존에 있었던 혼다에 대한 인식이 180도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왔던 언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경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차량을 기꺼이 3000km 정도밖에 타지 않은 새 차입니다. 새 차량을 저에게 이렇게 내어주신 구독자분, 그리고 차량 협조와 모터사이클 문화를 개선하고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있는 우리 혼다 수성 딜러점 전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빠바.